제가 가끔씩 이제 집에 이 설렘이 들어오거든요. 이 설렘이 들어오는데요. 이 설렘을 좀 색다르게 먹는 방법. 모르겠어. 요즘 막 그런 퓨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퓨전을 해보려고요. 지금 몇번 해봤던 건데, 이제 여기다 커피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를 타도 되고 커피를 타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우유하고 연유가 섞여가지고 쉐이크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제가 녹여놨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떨어질 거예요, 이게. 막혔네. 제가 요즘 그냥 먹는 족족 소화를 잘못 시켜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남캠인데 뭐 입덧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먹는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고 다 나와. 그러니까 제가 좀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좀 장염도 있고 좀 그래서 소화기 쪽이 제가 좀잘안 좋아요. 모르겠어.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근데 좀 그래서 제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안 쪄요. 진짜 이런 얘기 다른 분그 여성분들이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장실을 좀 많이 가. 장실을 좀 많이 가기 때문에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 번에 폭식하면 좀 찌기는 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에 폭식하면 어쩌겠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뷔페에서 제가 뷔페를 가면 보통 한두 접시에서 세 접시를 먹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접시는 기본적으로 후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식사를 한 접시 내지 두 접시를 먹는다는 얘기야. 나는 뷔페를 가면 차라리 코스 요리보다 조금 더 많이 먹게 되는 게 뷔페예요. 코스는 주는 대로만 먹어야 되잖아. 옵션으로 마실 수 있는 게 커피 양밖에 없잖아요. 호텔에서 코스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요. 보일라나? 네, 이렇게 따랐고 제조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더치커피 원액을 좀 탔어요. 그래서 이 이제 더치커피 원액을 넣은 거를 좀 이렇게 살짝 저어주면요. 근데 좀 연하게 탔어요. 지금 새벽 시간대라. 그러니까 제가 좀 진한 커피를 마시긴 하지만 새벽에는 좀 연하게 마셔요. 되게 시원한 아이스 라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보일라나? 오, 떨어질 뻔했어.
설레임, 맛있게 맛있는 방법. 아, 맛인데, 맛있게 먹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이스크림 중에 그런 과즙형 아이스크림 말고 유제품형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런 유제품형 아이스크림들은 그러니까 좀 우유랑 잘 어울리는 조합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옥동자, 비비빅, 뭐 빠삐코, 설레임, 뭐 와일드바디, 바밤바, 메로나. 메로나도 돼. 근데 메로나는 메론맛 정도? 하여간 그런 계통은 막 적응이 돼요. 근데 이제 뭐 탱크보이, 그 스크류바, 그리고 뭐 또 수박바 이런 거는 우유하고 좀 궁합이 안 맞아요. 네.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어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우유에 먹으면 맞는지 뭐 주스에 먹으면 맞는지 먹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부탁을 하면 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